이거는 앞 광고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건데, 대장부. 요거 드세요. 요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주 사먹는 대장부 요거 좀 사먹습니다. 요거. 그래서 소주 같은 가격이지만, 조금 비싼 가격이에요. 편의점에서 얼마더라? 한, 1900원 하나? 1900원 하는데, 이게 기존의 희석식 소주 하나, 증류 소주야. 증류 소주. 오이시 해. 오이시. 굿. 굿. 아, 안주가 없네. 잠깐만요. 안주 좀 부어. 자, 여러분. 오늘의 안주는 요리구단 보현생님께서 보내주신 김치. 그래서, 그 요리 채널 하시는 분 중에서 그 요리구단 보현생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김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 채널을 보셨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1만 명이었고 보현생님 막 몇천이었거든. 지금은 보현생님이 20만 명이고 나는 2만 명이고. 역시 남자는 김치남은 김치와 소주지. 대장부 GS센터에 있을걸요? GS에는? 어떤거네. 일단 대주주님, 이 첫잔은 대주주님을 위해서 제가 한잔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니요, 여기는 월세예요. 여기는 월세고, 아파트가 조그만 거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세 줬고, 그냥. 그, 보현트님의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보현트님이 저 생각해갖고, 경상도 쪽 김치 스타일은, 근데, 약간 좀 다르게 해서 좀 시원하게, 새우젓으로 담근 것 같아. 경상도는 새우젓보다 멸치젓을 좀 쓰거든요. 약간 꾸덕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게 서울 스타일이라서 약간 시원한 느낌 있잖아. 좋아해. 맛있게 먹고 있어. 발령기 그거. 아니, 그래도 김치 보내주셨나?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진짜 맛있다니까. 아자, 정기 자격증 따자.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뵙고 싶으면 일단은 보자. 이분도 공평하게 내 기회를 줄게. 공평하게. 이렇게. 자, 제가 메일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전신 사진 DSLR로 찍어서 보내면서 어필을 해보세요, 어필을. 내가 보고 내가 호기심이 들면 만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게이 아니다? 게이 아니다. 아, 근데 김치는 갓김치. 갓김치, 갓이야, 진짜. 그래서, 갓김치가 어떻게 보면 전라도 김치잖아요, 그게. 그래서, 와, 갓김치가 왜 갓김치인가 했더니 진짜 갓이야.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자꾸 와인 먹는 것처럼 먹는다. 요새 와인을 좀 먹었더니 소주도 이렇게 하네, 진짜.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사람은 원래 가려맛내야 돼요. 사람은 가려맛내야 돼. 역시, 김치남이라서 그런지, 김치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일본 드라마였으면, 오이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씨, 아, 왜 이렇게 맛있냐, 이씨. 어머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아니, 무슨 통화를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와, 진짜, 무섭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자랑 걔는, 이렇게 여러분이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뒷걸음질 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게 만들어야 돼, 오게. 그게 고수지. 대장부가 청아랑 비슷한, 약간 청아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직녀소주다 보니까 공부 잘했어라고 물어보신 분인데 공부를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못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 때는 반에 한 5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50명 정도. 그러면 제가 항상 보면 10등 안에 잘못 들었던 것 같아. 잘하면 뭐 이제 7등, 8등, 보통은 막 12등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글쎄요. 모르겠다. 공부를 확실히 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집안 사람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거든요. 형님도 그렇고 되게 잘했는데 그 혈통 계승 능력이 있어. 이거 내가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사륜안이 있단 말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집중력이 존나 좋아 진짜. 그래서 옆에서 만화책 보고 있잖아. 욕해도 몰라.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 작은 아빠, 큰 아빠 다 그래. 그래서 큰아버지 막 서울대 사범대 나오시고 그리고 내 사촌 중에 한 명이 있어. 걔는 지금 차원병원에 있어. 최순실이 있는데 나랑 동갑인데 걔는 강원도에서 손꼽히게 공부를 잘했고 강릉에였거든. 그래서 의대를 6년 장학으로 들어갔어. 걔는 머리가 되게 좋아서. 그래서 걔네들 다 혈통계승 능력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게 없었어, 그게. 그래서 내가 혈통계승 능력이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조금 더 큰일을 하고 있었겠지. 근데 나는 뭐그 사람들이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기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과 인생에 대해서 향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뭔가 청춘의 그런 페이지를 기록해 나가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쯤에서 박수 한번 치자. 형이 볼 때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엄마가 그걸 엄청 강요하는데 요즘 뉴스 보면 개박터지 나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긍정적인 마인드 되새기면 살아가는 게그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 뭐 베트남에서도 만났던 사람이 있고 일본에서도 만났던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나보다 어린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날 통해서 뭔가 인생의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인사이트 그딴 게 어딨어. 대충 사는 거지 뭐. 대충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는 건데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뭔지 알아? 누굴 만나도 다잘될 겁니다. 내가 이 얘기는 꼭 해,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서 뭐 말을 놓진 않아. 근데 어떤 얘기 해요? 어떤 얘기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나는 항상 그 얘기 다 들어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잘될 거라고. 다잘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해 줘요. 물론 다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말하잖아. 부정적인 건 하등 쓸모가 없다고. 이쯤 돼서 우리 보현 선생님의 김치 한 입. 앙. 이거는 영상 편집해서 좀 올려드려야겠다. 보현 선생님 일부러 김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라도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거는 따로 편집해가지고 이거 보내드려야겠다. 보현 선생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일본말로 하면 안 되나? 와.